인어공주 그 논란 많았잖아요. 오늘 이슈에도 항상 나왔던 그 소재인데 이제 그 티저 영상이 떴대요. 예. 이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예. 예전에 디즈니에서 나왔던 애니에서는 공주 역할은 죄다 백인 미녀들이 차지했었으니까 흑인들은 미녀여서는 안 되는 걸까?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PC 요소라는 게 이제 생겼는 정치적 올바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 인어공주가 흑인이라니 이러면서 이제 놀라는 장면들이죠. 그죠, 그죠? 예. 애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쁜 선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예. 나쁜 선택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분을 썼어야지, 씨발. 애들이 좋아하니까 또 욕을 못하겠네. 이분을 썼어야지. 떨어졌대요, 오디션에서 이분이. 예. 이분을 썼어야지. 예. 그러니까 웬. 차라리 원작을 망치지 말고 블랙팬서 같은 새로운 주인공을 만들지. 아니야, 근데 아직 뚜껑 안 따봤어. 근데 인어공주가 이렇게 생긴 걸로 너무 까이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PC주의에 물든 거 아니냐. 그래, 흑인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저렇게 이쁜 흑인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친구를 했냐. 그래서 웬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흑인 인어공주? 색다르네. 좋아. 그래. 그 시절이랑 다르게 우리 의식 수준 높아졌으니. 근데 왜 이런 망둥어 새끼가 나오는 거야? 씨발. 이러면서 이제 까는 거죠. 그들의 입장은. 예, 까는 사람들의 입장은. 근데 진짜 나오고 나서 아니, 인어공주를 보려고 했는데 어인공주를 데려왔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나오고 그래도 나서 끝냉이는 하얗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쨌건 나오고 나서 너무 재밌게 잘 나왔으면은 오히려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이제 이건 이제 디즈니가 알아서 해야 될 그런 숙제인 거고. 그죠? 심슨 한번 보시죠, 형님. 원래 PC 사상에 외모까지 포함된 한국 팸이 쇼컷하고 화장 안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임. 야, 너무 까인다, 근데. 애초에 흥행률도 다른 작보다 훨씬 떨어질 듯. 시야가 개넓겠다. 사이드 미러가 필요 없을 듯.
야, 근데 이한 사람에 대한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이게 지금 너무 혐오가. 그러니까 이 사람 뭘 잘못, 이 사람 잘못한 거 없잖아. 뽑혔고 그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어딜 보는 거야? 시발 티유티유티유. 넘어갑시다. 예. 검은 인어공주 면흑동이네. 이건 미스테리네. 나중에 봐야지. 다음에. 월미도 디스코 팡팡 주태백이 TV 맞죠? 에. 근데 디스코 팡팡은 진짜 고통받으려고 가는 것 같아. 뭔가 DJ가 한명 꼽주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조리 돌림 당하고. 그러니까 진짜 나 같은 성격 가진 사람들은 개 어질어질할 것 같은데 이걸 인싸들은 즐기러 가는 거잖아. 망가지려고, 망가짐 당하려고 가는 거잖아. 돈 주고 괴롭힘 당하려고 하는 거지. 보는 입장에선 재밌긴 하겠다만 이제 그 대상이 나라면은 어우 어지러지래. 나 같은 십진따들은 진짜 무서운 게 디스코 팡팡이야. 월미도 9만원짜리 회, 이거 얘기 말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긴 했는데, 남편이랑 6개월 아기랑 월미도로 놀러 갔는데, 임신 때두번 놀러 갔다가 식당 출입 불가라서 길거리 음식만 먹고, 회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형부는 삼겹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언니네랑 같이 갔다가 그냥 삼겹살은 먹고, 회는 포장만 해왔대. 근데 9만원짜리 포장한 회가 이따위로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포장도 해본 것 같지도 않고, 스티로폼 이런 쪼가리 갖다가, 이거 만두 담는 거 아니야. 만두나 김밥 담는 거잖아. 회한 팩, 깻잎 한 팩, 새우가 담긴 팩 하나, 9만 원 카드 결제하고 주차비 7천 원 현금 낸거 돌려받고. 근데 이건 애초에 포장은 둘째 치고 횟대깔부터 맛탱이가 간대. 이거는 그냥 그치 그냥 솔직히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는 그런 회가 훨씬 낫지. 예. 그리고 뭐 자연산이랑 솔직히 뭐큰 차이도 없더만.
광어나 뭐저 우럭류들은 그죠? 9만원이면 또 애매해 자연산 먹기가. 그래가지고 식당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대. 매운탕도 안 주냐고 했더니 원래 없다고. 회 포장한 거 물어보니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빡쳐갖고 사장인지 남자분이 봤더니 바쁘니까 내일 오라고 하고 또 끊어버리고, 밤 12시 반 정도 다시 가게 전화하니 사장이 받아갖고 이회 한 팩에 9만원짜리 맞냐고 몇번 물어보니 맞다고. 자기네는 그렇게 나가는데 아줌마만 이렇게 유난 떤다고. 그래서 장사 그렇게 헤쳐먹지 말라고 함. 카페 올려서 5,000명 이상 볼 거라고 하니,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게 유원지나 이런 데 있는 음식점들의 배짱 장사, 이게 아주 그좀 버려야 될거 같아. 그래서 진짜로 먹어보고 실망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데 가갖고 안 먹잖아, 일부러. 이런 데서 해먹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 월미도 같은 데서 눈탱이 쳐맞으니까. 가격도 존나게 비싸게 받아 쳐먹으면서 품질이 왜 그러냐 이거지. 조개구이가 존나 병신같아. 조개구이가 개창렬 음식이에요 진짜로. 예. 월미도랑 저기 어디야, 영종도 거 을왕리랑 이런 데 인천 그 가가지고 해수욕장 근처에서 회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눈탱이 개쳐맞습니다. 아, 회가 아니라 조개구이. 소래포구 막. 아니야, 소래포구는 그래도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잘 나와요. 가격이 좀 비쌀 근데 뿐이죠. 생조개 좋아하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 거기 가서 먹으라고. 그건 아닌데, 회는 사실 그게 좋아요. 그 그냥 저 어차피 다 양식이니까 집에서 그냥 시켜 먹는 회들도 요즘은 잘 나와요. 예. 그런 거 먹는 게 맞지. 안 먹으면 그만이야. 그래가지고 맘카페에 올려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맘카페에 올려도 맘충년이란 소리 안 들을 만한 그런 명분이잖아요. 그죠? 이걸 씨발 9만 원에 갖다 팔았는데 당연히 지탄받고 저항 받아야죠. 예. 저였으면 개 지랄했을 거예요, 진짜로. 예. 너무 얼마나 화가 나면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그랬잖아. 너무 양심이 없으니까. 만 명이 봐도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어버렸대잖아. 응대도 X같이 하는 거지. 왜냐? 어차피 유동인구 존나 많으니까. 니들 없어도, 니들이, 우리 가게 안 와도 어차피 월미도 올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런 게 이제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전 절대로 월미도에서 메가커피 아니면 아무 데도 안 가요. 예. 말씀드렸죠, 전에. 꼬치에다가 그 어묵 있잖아,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묵, 그거 반으로 접어가지고 지그재그로 꼽아갖고 파는 거, 그게 원래 500원에 하는데 그 1,000원에 팔더라고. 그 하나 슥 집어갖고 먹으려고 들었는데 겨울이었는데 김 모락모락 나고 하니까 추우니까 어묵 국물 좀 먹고 싶어갖고 슥 들었더니, 녹음기 좀 돌릴게요. 맨 밑에 부분에 목인지 뭔지 하루살인지 저 뭐지? 저그의 그 인구수 눌려주는 새끼?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축 늘어져가지고 있는 것 마냥 다리 긴 벌레 새끼가 있더라고. 정확하게 상호명이 어딘지 안 알려드리는데,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따졌죠. 아, 아저씨, 이거 좀 더러운데? 아, 바꿔드릴게요. 자주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더라고.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거기에 이제 있는 유동인구들은 죄다 그냥 저 돈이야, 돈. 거기다 코너 그 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있는 곳이었어. 그 후로는 아예 안 먹어요. 절대 월미도에서 여러분들 뭐 드시지 마세요. 배고프면은 차라리 동구, 거기가 저기 인천 동구거든요. 월미도 나와서 차라리 차이나타운을 가고 짜장면 한 그릇을 때리세요. 그게 훨씬 더 가성비 좋습니다. 아니 그 아저씨, 저기 오뎅에 지금 저 벌레가 좀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먹으라고? 먹기 싫으면 말어. 누칼요.
다시는 관광지에서 먹는 게 아니네요. 많이 배웁니다. 일단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너무 초보셔. 보니까 절대 관광지에서는 포장도 하지 말고 먹으면 안 돼요. 이제 관광지에서 뭘 먹을 때는 이제 여자 앞에서 가오 잡을 때 그때나 이제 한번 저 그런 데서 한번 그냥 소상공인들에게 좀 저 베푼다 이런 의미로 가서 여자 앞에서 가오 잡을 때나 예 그렇게 한번 사는 거지 절대로 예 편한 사이끼리는 절대로 그런 데서 뭐 먹으면 안 됩니다. 비싸디 비싸고 진짜 퀄리티도 쓰레기인데 항상 그 불륜 커플들이 와갖고 중년의 불륜 커플들이 와갖고 선글라스 쓰고 이제 배바지 입은 아저씨들이 골프 웨어 입고 그 아저씨들이 항상 가오 잡으면서 뭐 회 먹고 막 그러더라고. 예. 월미도도 언제 한번 크게 때려 맞아야 돼. 마인드들이 너무 안 좋아. 인식을 다 망쳐놔. 월미도도 언제 한번 크게 때려 맞긴 해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후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기사까지 난 거예요. 예. 그 결국은 횟집 아드님이 그래도 이제 젊은 감각도 있으시고 이게 심상치 않다 이런 거 이제 느끼셨나 보죠.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이게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 부모님께 장사를 오래 하셨지만 월미도 특성상 포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문화가 급성장을 한 데 반해 초라한 저희 횟집 포장을 보고 저도 몇 차례 포장을 잘해서 드리던가 아니면 아예 포장이 안 된다고 하던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만 원을 결국은 이제 환불해 드렸대. 자필 사과문도 올리시고 그리고 이제 너무 오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9만원짜리 세트를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이제 올렸어요. 예. 근데 지금 이 9만원짜리 상차림도 개창렬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갖다가는 욕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예. 이게 창렬이고 아니고는 너무 저기 권한 받기야. 네티즌들 이거 갖다가는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자기들 마음이거든. 그리고 이제 또 관광지에서 이렇게 파는 거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어요. 예. 부달리나 보네. 지발 것 기웃기웃. 여기만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관광지는 원래 그래요. 관광지에서 가성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김밥 사 드셔야지. 예. 관광지에 저 장사하시는 분들도 예, 가게세도 세고 나름대로 저기서 장사하려면은 예, 힘든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예. 저거 갖다가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이제 저것도 창렬이라고 욕하는 거겠죠. 자 다음 볼게요. 조세호 아저씨 요즘 진짜 그 대세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 굉장히 호감이 됐어요. 원래는 굉장히 쌈마이 같은 그런 예능 캐릭터로 예. 그냥 한번 갖다 쓰고 버리는 패널에 불과했는데 굉장히 입지가 높아졌죠. 유느님과 함께하면서 또 유느님 라인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라디오스타에 나와가지고 그 저 별 그려진 옷 그거 뭐죠? 그 명품? 예. 그걸로 이제 뭐 김구라 아저씨랑 같이 티키타카 할 때는 굉장히 사람이 좀 쌈마이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지방시 예 지방시 입고 다니고 진짜 그런 루머도 있었잖아요. 명품 옷 입지 말아달라고 제발 자기네 회사 옷 좀 입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옷에 애초에 관심이 많았었던 거죠. 옷, 시계 이런 걸치는 것들에 대해서 예. 살도 쫙 빼고 예. 토크력도 워낙 좋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잘 먹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퀴 달린 입이라는 데서 저기서 예. 조세호가 BTS를 욕했다고. 아 그거는 조세호 아저씨도 좀 후회하고 있고 예 그때 이제 BTS가 잘 못 나가던 시절에
그때 이렇게 꼽주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때 약간 좀 그게 남아 있었던 거지. 악습 같은 그런 거. 예능에서 좀 세게 나가고 좀 꼽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거 사건 얘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실 거예요, 조세 아저씨는. 왜냐면 자기 허물이니까. 거의 누구냐? 그 래퍼 누구지? 비프리 마냥. 거의 라디오에서 비프리가 BTS에 대해서 잘못 나가던 시절에, 그 꼽주고 그랬던 거, 대놓고 꼽주고 그랬던 것처럼 거의 그 급으로 했었어요, BTS한테. 근데 그때 이제 예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넘어갑시다. 워낙 지금 호감이고 하니까. 굳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얘기도 많아요. 워낙 여기저기서 그냥 잘 까이고 또그잘 받아주고 그런 탱커 역할도 잘해가지고 억울해야 하는 그런 모먼트 자체가 굉장히 재미를 자아내잖아요, 조세호라는 캐릭터가. 예전에 시엘 있잖아요. 시엘 씨가 예전에 어떤 그저 파티나 모임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조세호 아저씨를 봤었는데 그때 좀 실례를 범했대요. 결례를 범했대요. 얼굴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결례를 범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쇼츠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사실 약간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아, 창피해가지고 말을 안 하려는데, 태양씨 결혼식에서 처음 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고 해서 차마게 입고 가라. 그래서 안에 검정 수트를 입고 그래도 화사해야 된다 해서 초록색 펄을 페이크 펄을 입고 갔었어요. 그날에 청자가 축가를 불렀어야 됐어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계속 체리나 괜찮니? 아니면 너는 왜 펄을 입고 와? 이거 너무 이렇게 예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계속 하셔서 진작에 넣으니까 샴페인을 빈속에 두 잔을 마신 거예요. 샴페인 두 잔에 약간 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볼을 자꾸 제가 꼬집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업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복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밌는 어떡해. 거는 지니 씨가 형 둘이 아는 사이예요. 제가 지니 씨한테 나 처음 봤어. 지니 씨가 야 시일 너뭐 하는 거야? 아니 제가 사실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를 어디 가서 예능에서 어디서 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어떻게 약간 좀 동네 어떻게 보면 좀 선생님. 약간 광대 같이 이렇게 좀그 느껴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얘기도 안 했다는 거지. 이 에피소드를 안 쓰고 있었잖아. CL 배려한 것도 대단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살도 빼고 또 이미지도 좋고 워낙에 또 이제 호감이고 그래가지고 의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래요.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에이, 씨발, 비싸네. 아, 274,550원 선 넘었다. 야구 잠바 너무 비싸네. 가죽이야? 퀄리티가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아니, 퀄리티 좀, 아니, 가죽이면 인정해줘야지. 누가요? 누가 사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고? 그건 아니죠. 누칼렵, 마성의 단어다. 나그 단어 존나 웃긴 것 같아. 누칼렵.
아, 그리고 저 뭐야 그 에미상 난리 났습니다. 저뭐 해외에서 영상이 지금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예, 오일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오일남 할아버지가 저 에미상 축제 때그저 파티 뭐 여기서 이제 춤을 췄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예,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시고 이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예, 또 인터뷰에서 또 그랬대요. 오늘 뭐 어떻게 하실까요? 신나게 흔들어 찾겨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진짜로, 예. 그래요. 아, 오징어 게임에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예. 가요가 그 음악 시장도 그러고 영화 시장도 그러고 우리나라가 확실히 문화 파워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 인방 문화도 좀 이제 좀저 뭐야 서양에도 좀 퍼지고 그래가지고 좀저 글로벌화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예.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인방 문화를 접목시키려고 하다가 이제 사실은 좀 영정이 됐었죠. 시기가 안 좋을 때 맞물려 갖고 그 시기에 맞물려 갖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녹음기 한번 또 돌려드리자면은, 예, 그 아르망가 뭔가 하는 그 저기 밀리터리 게임, 예, 인보이스 되는 게임에서 알라우 아크바르 하면서 약간 좀 그런 IS 컨셉 잡아갖고, 예, fucking America 하면서 이렇게 건물 위에서 막 바주카 퍼쏘고 막차 터뜨리고 그런 거 보면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감명 깊게 봐갖고 와 존나 유쾌하게 게임 잘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GTA에서 그걸 그대로 써먹었더니 알라우 아크바르 스피르,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예, 저기 됐죠. 극장으로 가자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또 시기와 맞물려서 그게 된 거죠. 뭐제 허물이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에 대해서. 예. 오싹오싹 성과금 물어본 여자. 이 여자 요즘 엄청 이 여자분 엄청 까이더라고요. 그 나는 솔로 요즘 요런 그 예능이 엄청 인기예요. 연예인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해가지고 일반인들끼리 찐 리얼로 이렇게 사랑을 가꾸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의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 하는 이런 유사 연애 이게 뭐라 그래 뭐 장르가 뭡니까 이게? 뭐? 유사 로맨스입니까 뭡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졌는데 이런 포맷이 정순이라는 이분이 쇼츠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있다 내가 봤을 때 여성분이 4차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니까 좀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니까 눈치가 아예 없는 그런 4차원 캐릭터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보기 위해서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예. 근데 이제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돼버린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속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네요. 예. 뒤지게 까일 거 생각하면은 이런 데안 나오는 게 맞긴 할 텐데. 예. 근데 어쨌건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장 바꾸면 그런 거죠. 예. 고깃집 왔는데 저기 혹시 별풍선은 한 달에 얼마나 터져요? 그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던데. 예. 하나에 뭐 100원이죠? 그뭐 60원인가요? 70원인가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나는 이 사람과 인간 대 인간으로 어떤 그 교감을 하기 위해 서로의 호감을 가지고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좀 나은 발전을 위하는 건데
이런 진짜로 평소에 궁금했을 수도 있긴 한데 키읔키읔 좀 그러네. 그렇지. 저 자리에선 안, 얘기 안 꺼내는 게 맞긴 하죠. 예. 실례죠. 진짜 실례죠. 어. 그리고 말할 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약간 너무 웃으면서 성과급 많이 나오는 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 질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 예능에 많이 나왔었던 김나영 씨 있잖아요. 부동산으로 엄청난 호재가 떠가지고 예 굉장히 부자가 됐다 그러네. 150억 부자? 예, 저 유튜브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 나와요. 딴지가 아니고 어떻게 3년 만에 50억을 벌었어요? 건물 세금 등기하고 대출 제외하고 60억 정도 지출하셨겠네요. 정릉 집까지 부동산 팔리면 70억 가까이 되겠군요. 현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실 거고 인스타 피드 하나에 몇 천만 원 받는다는데 정말 사실인가 봐요. 아니면 한남동 집은 월세가 1, 2천 하는 곳이던데 99억 건물주 되신 거 축하해요. 아이들 혼자 힘들게 키우면서 씩씩하고 밝게 사는구나 공감했었는데 뭔가 이 내가 정말 편하고 재밌게 유쾌하게 보던 이 사람이 나랑 너무나도 다른 어떤 클래스가 다른 그런 그곳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걸 보면서 현타가 오는 거야. 에? 현타가 오는 거야. 근데 이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들 수 있는 감정인데 이런 거를 댓글로 적는 거는 굉장히 무례하신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찌질하게 느껴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계산적이어야 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왜 예전에 이영희 씨가 저 자동차 차에서 이렇게 저 대기할 때 혼자 운전하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갔다가 이제 삼각김밥 먹어야 되는데 삼각김밥 깔 줄도 몰라갖고 삼각김밥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김이 안에 들어가 있고 밥만 이렇게 갖고 먹고 그랬잖아. 그게 다 연출이라는 거지. 예. 갑자기 궁금하네. 오랜만에 보고 싶네. 손에 들려있는 건 삼각김밥이다. 먹을 줄 몰라갖고 쟤들 문외충인 게 저 돈을 유튜브로 벌었다고 생각함. 김나영 방송 활동이랑 모델 활동만 몇 년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잘 모르지 이게 삼각김밥을. 아 근데 이거를 다른 연예인이 했으면은 재수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영애 씨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하니까 귀여워. 그죠? 예. 원래 삼각이랑 삼각김밥이란 거는 이제 모름지기 이제 가운데 쓱 뜯어 가지고 한 바퀴 쓱 돌린 다음에 쭉 빼면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삼각김밥 모양으로. 근데 예. 저 원래 자주 이렇게 뭐 대본 리딩 하면서 이렇게 좀 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수도분한 모습 연출하고 싶었던 게 너무 티가 나니까. 예. 근데 또 역발상으로 진짜 자주 먹는데 매번 저렇게 먹었으면 그게 더 코미디라고. 넘사벽급으로 외모가 뛰어나면 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워낙 또 이미지도 좋고 그러니까 기부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예. 또 뭐 그래요. 50억 어떻게 벌었냐고. 99억짜리 건물은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가식이었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하는 컨텐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김나영 씨가 하는 게. 근데 이제 기사로 이제 이런 것들 접하고 나니까 너무 나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게 기만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면 끝없이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게 크긴 해. 이준이
좋으면 잘 산다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대박난다라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근데 또 모델 활동도 했고 예전에 또 저 TV 출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알토란처럼 돈 모았나 보죠. 예, 똑순이신가 보지. 넘어갑시다. 근데 저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팬이고 재밌게 잘 보고 하다가 저 사람 이제 꼬꾸라지고 그러면은 자신의 위치랑 어느 정도 그 가까워짐에 만족하는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예, 남의 불행에 너무나도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확률이 높죠. 아무래도. 예. 저요? 제가 김나영 씨가 망하건 누가 망하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이미 해탈했는걸요. 저는 열반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고 한다면 이제 남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열등하고 그럴 텐데 제가 좀 자숙하면서 좀 많이 예, 생각을 많이 한 끝에 남이랑 비교하는 삶이 진짜 불행한 삶이란 걸 내가 느꼈거든요. 예. 근데 그걸 100% 저도 버리지는 못하고 살아요. 100%는 못해요 저도. 왜냐면 좆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토크 캠방에서 가장 방송시간 많은 그 솔방런데 씨발 몰라주고 예 좆빠지게 했는데 어떻게 7월달에 30만개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흑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결국 나에게 남는 거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거는 나를 나한테 별풍 쏴준 사람들의 어떤 그 금전의 힘이구나 이런 걸 저도 깨달았죠. 사람이다 보니 예 그랬죠. 적당한 이제 밸런스를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죠. 예 너무 놔버리는 것보다는 예.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포기할 거 포기해가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시볼 새끼들아 아시겠죠? 예, 니들 돌아보세요 이 개새끼들아. 자 다음 볼게요. 예, 시발년들아 알겠죠? 아 죄송합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하네 오늘. 예, 미안합니다.